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임과장님, 혹시 네.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요즘에 영상 많이 보니까 조금 생소한 차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레인지로버 네. 디젤. 어, 네. 네네. 보셨어요? 예, 네, 그거 봤는데 아 요즘 디젤이 좀 말이 되나. 아, 그렇죠. 요즘 악플도 많이 먹었어요. 네, 전기차들이 얼마나 좋은 차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욕만 너무 먹어서요. 배가 부르더라고요. 디젤이 많이 비싼 건 아시죠? 아, 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좀 전기차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전기차 뭐 괜찮은 게 있어요? 저 EQS랑 EQE 다 별로였는데. SUV 버전으로 나와요, EQE가. 아, 진짜요? 네, EQS도 그렇고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좀 검토를 해보시면 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항상 이제 말씀하셨던 이렇게 무섭게 잡고 가보세요. 네. 네. 911. 아, 네, 그렇죠. 911은 제가 언제나 네. 드림카죠. 911은 항상 드림카잖아요. 네. 거기 911과 맞먹는 그런 전통을 가진 차가 저희 브랜드에서도 나옵니다. 설마 스웨리? 스웨리 나옵니다. 스웨리. 스웨리? 네네. 그거 언제 나오는데요? 그게 사실은 작년도에 말이 많았죠. 기다리시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드디어 내년 한 1분기나 2분기까지 출시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SUV 얼마에 나와요? 네. 조금 이따가 대략적인 가격을 말씀해 드릴게요. 요즘 좋은 차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자꾸 이제 뭐 예전에부터 아. 이제 드림카? 네. 아. 예전 드림카를 지금 너무 생각하셔서. 아, 저 레인지로버랑 네. V1이면 인생 다 살았다. 아, 이제 그렇게 하면 죽어도 소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여기서 또 바람을 불어버리네. 아, 앞으로 타야 될 차가 너무 많습니다. 어디 뭐 앉을 데 없나요? 아니 근데 저 네. 오늘 방문 판매하러 오셨어요? 아니요. 아, 다리가 너무 아파서 안 사요. 네, 계속 서 있으니까 옥창 다 안 사요. 다리가 너무 아픕니다. 뭐 마실 것도 좀 주시고요. 아, 알겠습니다. 제가 SL을 너무 기다렸거든요. 네. 아니 저 당장 살 능력은 안 되지만 일단 눈앞에서 보고 싶은 그냥 드림카라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왜냐면 포르쉐를 너무 사랑해왔더니요. 아, 이제는 좀 보내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사랑했더니. 일단은 SL 같은 경우는 네. 말이 많았잖아요. 어떤 등급으로 들어와요? 국내에서는 뭐 4.3, 뭐 5.3 얘기가 많았어요. 네. 근데 4.3이 먼저 나올 거라고 예측하신 분들이 많은데 4.3 AMG? 네네. 네. 6.3이 먼저 나옵니다. 아, 6.3 AMG가 네. 나와요? 6.3이 두 가지 트림으로 나옵니다. 일반 6.3이랑 퍼포먼스라는 라인업이 생겼습니다. 퍼포먼스면 더 이렇게 능력이 증가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좀 외관만 좀 더 이렇게 스포티하게 바뀐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퍼포먼스라는 외관의 이제 카본이 많이 들어갑니다. 차를 이제 경량화를 시켜서 성능을 더 끌어내겠다는 뭐 그런 이제 라인업인 것 같아요. 아, 그럼 일단은 4.3 AMG나 5.3 AMG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일단은 6.3 위주로 나오고요. 네. 안 나올 확률도 있어요. 스펙이 어떻게 돼요? 마력이 585마력입니다. 585마력? 네. 이야, 저 일단 8기통이잖아요. 네. 911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가장 큰 불만이 뭐냐? 배기음이에요. 네. 너털 웃음. 허허허허. 이 웃음. 이 웃음. 네. 네. 그런데 이제 얘는 8기통이니까 일단 호랑이 울음소리 나잖아요. 그럼요. 우렁찬 실제 배기음. 네. 아, 네, 실제 배기음. 그거 네. 때문에 이제 이걸 기다리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사전 예약도 엄청 해놨고. 네. 제로백은 몇 초 정도 되나요? 제로백은 3.6초. 3.6초? 네. 하도 테슬라가 1.99초 막 이래버리니까 3.6초면 그냥 이제 동네 마실 나가는 스피드인가. 이제 뭐 내연 기간에서는 네. 뭐 전기차는 뭐 그 정도 나올 수 있지만 내연 기간에서는 거의 최고이지 않나. 아, 3.6초면 네. 뭐래도 뭐 네. 달릴만하네. 예전에는 4초 안쪽으로 들어오기가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요즘엔 다 뭐. 그러니까 저한테 911 말고 요거를 이제 드림카로 꿈꿔라. 그럼요. 왜냐면 911은 나오는데도 오래 걸리고. SL은 얼마나 걸린대? SL도 물론 미리 사전에 계약을 해놓으셔야 되겠지만 제가 방법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 6.3 AMG랑 퍼포먼스 차이가 카본적인 차이가 있네. 일단 전면부 같은 데도 보니까 휠이 좀 다른데요? 블랙으로 마감된 휠이 있고요. 이렇게 좀 디테일한 부분이 전부 다 이제 카본이 들어갔더라고요. 사이드 벤트 있는 부분도 이제 네. 일반 크롬이 들어가냐 아니면 카본이 들어가냐 이런 데도 좀 다른 것 같고 네네. 하단부 사이드 부분도 이제 크롬이냐 올블랙이냐 네. 이런 거 차이가 있네요. 그런 차이도 있고 아마 이제 후드를 열어보면 스트랩바 네. 같은 데도 이제 카본으로 마감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퍼포먼스 가장 큰 외관 차이점은요. 크롬 부분까지 전부 카본으로 덕지덕지 크롬을 아예 안 보이게 만들어놨네요. 색상도 다 공개가 됐어요. 네. 사고 싶었던 색상이 그거 아시죠? 살짝 시멘트 색상. 그 색상을 좀 사고 싶거든요. 보통 그레이라면 셀레나이트 그레이가 기존에 있었잖아요. 네. 그거 말고 지금 저희 에디션 모델에 나오는 색상이 있어요. 네. 알파인 그레이라고 해서 좀 시멘트 색상 아시죠? 그 포르쉐도 있는 그 색깔? 네. 아스팔트 색깔이랑 좀 비슷한. 아. 네. 그런 좀 느낌 있는 색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마 보통 기존에 있던 색상 외에는 그 정도 색상이 좀 추가가 될 것 같아요. 아, 그건 유료죠? 그럼요, 유료죠. 아, 항상 유료더라고. 무료도로 좀 달리고 싶은데. 예. 이것도 탑 색상이 또 세 가지로 나오네요. 네. 나온 색상 블랙, 레드, 그다음 그레이. 이렇게 맞습니다. 세 가지 색상으로. 네, 세 가지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실내를 보니까
일반 63하고 이제 퍼포먼스랑도 시트가 퍼포먼스는 네. 그냥 완전 초버킷 네네 경량 시트가 들어갔네요. 아 그리고 시트도 뭐 색상 여러가지긴 한데 네. 또 디자인 나파가지고 그러면 아예 또 디자인이 바뀌네. 아 그리고 또 실내가 또 뭐가 바뀌었어요? S클래스에 나오는 네 혹은 AMG 모델에 나오는 핸들 AMG 핸들의 S클래스의 이제 센터의 17.7인치 네. 큰 알죠 알죠 네네네. 이게 좀 고급지긴 한데 일단은 퍼포먼스는 또 여기가 더 스포티하게 만들어놨네. 막 레드 스티치가 들어가고 그렇죠. 아무래도 그 네. AMG 차량이니까 네. 이제 레드 스티칭이 들어가고 AMG 관련돼서 이제 핸들을 조작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 이제 모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하겠죠. 지금 요거가 일단은 내년에 초에 나온다고 했고 네, 가장 중요한 거 1분기 보통 한 예정돼 있는 것보다는 뭐 한 3-4개월 늦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내년 여름 전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격. 가격이요? 네. 이게 이제 가격이 제일 중요해요. 가격은 일반 문제들이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서 네. 가격이 저희 전차종 5% 정도 올랐어요. 네.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가격은 일반 모델은 2억 5천대 그리고 퍼포먼스 모델은 2억 7천이나 2억 8천 정도. 이거를 지금 저보고 사라고 지금 지금 거의 911 GTS 가격이거든요. 일반 63 AMG가 네. 911 GTS보다 뭐 성능은 더 뛰어나기는 해요. 네. 뭐 제로백 이런 걸 떠나서 네. 배기음도 8기통이고 한데 아 이게 환율이 올라서 이렇게 가격이 오른 거예요? 환율 부분도 있고요. 경쟁 브랜드도 같이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요 차량은 소장 가치가 있는 차량이에요. 포르쉐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SL이라 그러면 다 아세요. 그 정도로 이제 전통이 깊고 한 번쯤은 좀 가져봐야 될 차 요런 차로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2억 초든 2억 중반이든 네. 2억만 모으면 살 수 있거든요. 언제 모으시게요? 지금 한 얼마나... 그러니까 2억만 모으면 돼요. 네. 뒷자리는 어떻게든 대출로 마련해 볼 테니까. 아 뒷자리는 대출로 마련하시고 네, 2억만 네. 같이 어떻게 네. 좀 해서 네네 2억 어떻게 안 될까요? 그 제가 또 승인은 또 제일 잘 내거든요. 네. 2억 없이 승인 나요? 그 2억 없이 그냥 한 5천만 원 정도 한 7, 8천에 마무리 하시는 게 아... 네, 다시 이제 카포 생활을 아... 하게 되시겠지만 사고는 진짜 싶은데 네. 가격이 너무 생각보다 세게 나왔다. 2억 5천, 2억 7천이면 아, 지금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드림카는 드림카고 실제로는 드림카를 사실 형편이 아니라 집에서 허락하지 않잖아요. 무시하시는 거세요? 아니 집에서 2억만 있으면 꿈을 이루는 걸 반대하지 않을까. 2억만 있으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뭐 SUV가 나온다면서요 또 EQE SUV, EQS SUV 네 근데 EQS가 먼저 나옵니다. 저희는 항상 큰 차들이 먼저 나와요. S부터 나오고 그리고 라인업도 아. 그 엔트리 라인업이 먼저 안 나오고요 네. E클래스도 보면 2350이 가장 이제 많이 판매되고 위주로 나오고 있어요. EQS SUV는 450 플러스 그리고 450 포메틱 네. 네 그리고 580 이렇게 그보다 럭셔리한 580 이렇게 라인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EQS SUV는 근데 저는 어차피 가격이 중요하니까 네. 얼마 때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가 EQS잖아요. 네. S이기 때문에 한 1억 6천 정도 450 네. 플러스가 가장 네. 기본이? 네 1억 6천 이상일 겁니다. 네. 580은? 580은 아마 S580이 2억이 넘는 차잖아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한 2억 3천 넘겠네. 그 정도 봐야죠. 요것도 안에 하이퍼 스크린이랑은 다 들어가죠? 그럼요. 아무래도 최고급 라인업이기 때문에 하이퍼 네. 스크린이 기본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7인승으로 나오던데요? 그럼요. 네. 7인승으로 나오고 근데 이게 휠베이스가 엄청 길더라고요 차가. 휠베이스가 3m 훨씬 넘고요. 네. 그 전기차가 네. 캡포워드 디자인이라고 해서 이 앞이 짧아요. 네. 앞이 짧으면서 이제 휠베이스를 극대화 시켜놨거든요. 네. 그래서 실내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휠베이스가 3210 3210? 네. 와, 근데 좀 너무 심한데 차가 안 이뻐 보이겠는데? 사실은 조금 전기차 자체가 좀 길어 보이긴 하죠. EQS도 네. 그렇고. 너무, 네. 이거는 좀 EQS는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디자인적으로 너무 길기 때문에 네. 그거보다 전 장을 좀 줄여놨어요. 네. EQE SUV. 거의 진짜 뭐 팔로우 오셨어요, 지금. EQE SUV 같은 경우는 네. 이게 장이 5m가 안 돼요. 짧네. 4863mm.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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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휠 베이스는 3030입니다. 아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좀 근데 보니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더 짧고 그냥 더 짜리몽땅 하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약간 좀 너무 길게 해놓은 것이 좀 이질감이 네.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 좀 짧게 말씀하신 것처럼 짜리몽땅 정도 아니더라도 비율이 좋게끔 만들어놨죠 EQE는요. 그리고 현재 이제 먼저 유럽에 공개된 거는 53 AMG 나왔더라고요. 네.
일단 687마력에 100토크가 넘어요. 네네. 사실은 그 BMW의 iX M60이라는 차가 먼저 나왔어요. 아, 네. 네. 그런데 이제 EQE SUV는 그거보다 늦게 나왔잖아요. 네. 더 강력하게 나온 거죠. 저는 만약에 SUV를 바꾸라고 하면 전기차로. 네. 그러면은 사실 테슬라의 모델 X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아, 요런 게 드림카긴 한데 어차피 지금 주문해도 못 받는데요, 그거는. 언제 받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가격이 거의 2억 정도 예상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플레이드 모델은. 네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EQE SUV? 네. 요 정도 모델이면은 향후 SUV로 저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행 가는 거리는 EQE 같은 경우, EQE SUV는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기본적으로 네. 저희 지금 인증받는 게 80%입니다. 최대 주행 가는 거리의 80%예요. 네. EQE 나온 것도 470km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500km 넘게 탄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류가 350 플러스랑 뭐 350 포메틱, 네. 그다음에 500, 네. 그다음에 53 AMG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게 라인업이 갖춰져 있죠. 만약에 제가 산다면 그냥 현실적으로 350 포메틱이 가장 좀 주력 모델일 것 같은데. 350 포메틱이 이제 그 마력은 똑같은데 토크가 높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모터가 두 개 달리니까. 아, 네네. 네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맞으실 수 있죠. 얼마요? 좀 가격이 중요해요. 얼마에 나올까요? 아직 제가 그 EQE 같은 경우는 1억 초반이잖아요. 네. 1억 160인데 SUV 버전으로 들어가면 같은 라인업 기준에서 한 1천만 원 정도는 올라갈 겁니다. 그럼 1억 한 3천 정도는 예상해야 되네. 네, 네. 사지도 않을 거지만 당장은 고민이 많이 되는 차예요. 일단은 SL을 준비하기는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너무 계약 잡아놨어요? 네, 너무 지금도 계약이 많이 들어와 있고 네. 그런데 만약에 재벌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네. 제가 어떻게 해서든 차를 구해드릴 텐데 네. 그러려면 또 이제 아까 색상도 대충 정하셨고 네. 네. 실내도 제가 스타일을 알잖아요. 네. 뭐 브라운이나 아예 그냥 뭐 베이지 뭐 이런 그렇죠. 밝은 걸로 가실 거고 네. 네.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이제 결제뿐이 안 남았습니다. 결제? 네. 요즘에 너무 힘들어요. 네. 요즘에 경제가 어렵고 비율도 너무 높고 근데 차는 좋은 거 타고 싶고 모두 다 저와 같은 마음 아닌가요? 너무 힘들지만 또 누워서 차를 볼 때 또 행복하고 일단 EQS건 EQE건 SL63 AMG가 너무 타고 싶네요. 뭐. 당분간 우리 보지 말고 SL 나왔을 때 봅시다. 뭐 소주 한잔 해야 되는 거야? 네, 가격이 너무 세서 네. 진짜 2억만 주십시오. 구독자 여러분. 2억이 필요합니다. 구독자가 몇 명 더 늘어야 그 돈을 벌 수 있나요? 50만 명 돼야 되잖아요. 50만 명. 아, 100만 명? 100만 명. 오늘 안 사요. 예, 이거 제 계좌번호 남겨드릴게요, 문자로. 네. 네. 아니, 오늘 집에 안 사요. 들어가셔서 송금해 놓으시면 됩니다. 아니, 나 들어가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왜, 아직도 출연 걱정 중이야? 너무 고민하지 마. 언제까지 출연 고민만 할래? 고민만 하다 시간 다 보낼 거야? 다양한 출연자들과 함께하는 재벌TV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출연을 하라고. 야, 너도 재벌TV 출연할 수 있어. 많이 지원해달라고.